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오늘 시장 장 출발할 때 살펴볼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비나텍이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가 비나텍을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면서 오늘 장 출발에 5만 5천 원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오늘 목표 가격은 6만 2천 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비나텍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현재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비나텍 오늘도 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1.5%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4,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초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보면서 아까 제시해드렸던 6만 원 이상의 목표가 한번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나텍 시초가 공략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양질의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선발한 종목은 MBT입니다. MBT요? 예,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MBT라고 하면 많은 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캐시 슬라이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사용해 보셨을 만한 서비스라고 막 떠올리실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광고 서비스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캐시 슬라이드인데 바탕화면 열 때 잠금 화면을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로 해놓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때마다 열 때마다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는 이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외에 뭐 에디슨 오퍼월이라든지 하는 뭐 광고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왜 좀 주목을 받고 있냐면 바로 네이버 웹툰 때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5월 31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나스닥에 제출을 했고요. 빠르면은 이제 7월 내에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장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쿠키 오븐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서는 쿠키라고 하는 그 네이버 웹툰에서 결제되는 화폐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화폐를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쿠키를 이제 광고를 봄으로써 쿠키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의 서비스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쿠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요.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결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했을 때는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MBT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T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 웹툰에 오늘 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